Times. 네, 팬더 재팬은 색깔을 참 잘 칠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팬더 재팬의 하이브리드2를 네.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색깔 라인업을 쭉 살펴봤는데 네, 색깔이 아주 인상 깊을 정도로 다양하고 예쁩니다. 네. 지금도 선생님이 들고 계신 게 아주 강렬한 레드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레드가 이런 찡한 레드, 이게 모데나 레드라고 하더라고요. 모데나? 네, 모데나 뜻은 잘 모르고 한번 찾아볼까요? 모데나 무슨 뜻인지? 네. 뭐 백신 이름 아니에요? 다 백신 같죠 이제. 네. 모데나가 아 이탈리아 에밀리아 로마냐 주에 있는 도시라고 하고요. 거의 이태리 레드군요. 미국 일리노이주 스타크 카운티에 있는 자치구 뭐 그러네요. 근데 뭐 훨씬 그 이탈리아 지명이 좀 유명한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탈리아의 대주교구 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탈리아 뭐, 레드라고. 네, 뭐 페라리는 빨간색. 일제차는 하얀색, 뭐 그런 미국차는 까만색, 뭐 독일차는 은색, 뭐 이런 게 있나봐요. 그런 좀 뭔가 잘 어울리는 색상, 네. 이탈리아 레드 같은 거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컬러는 USA 블론드가 있어요. USA 블론드는 블론드에다가 메이플 지판은 흰색 피카드, 로즈우드 아. 지판은 아이보리 피카드, 그다음에 빈티지 내추럴 색상이 있는데 요거는 메이플 지판에는 톨터쉘 피카드, 오. 로즈우드 지판에는 아이보리 피카드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포레스트 블루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검은색 피카드의 메이플 지판, 흰색 피카드의 로즈우드 지판, 그 다음에 아틱 화이트는 검은색 피카드의 그 메이플 지판만 있고요. 블랙은 로즈우드 지판의 톨터쉘만 있습니다. 실리턴 선버스트는 흰색 피카드의 메이플, 아이보리 피카드의 로즈우드, 그 다음에 이 모데나 레드가 흰색 피카드의 메이플, 그리고 아이보리 피카드의 로즈우드. 굉장히 색상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네, 다 예쁩니다. 그리고 이런 쨍한 레드, 확실하게 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사운드 들으셨던 분들은 잘 이제 느끼셨겠지만 이 느낌이 확실히 그냥 기존의 그 하이브리드 1에 그 네 이렇게 미팬 픽업을 그냥 박아 놓은 거 하고 하이브리드 2를 이렇게 새로 또 만든 거하고도 느낌 차이가 확실히 좀 있기는 네.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미사 메카 일시라고 네. 미국 사운드 멕시코 가격 일본의 시스템 네. 미사 메카 일시라는 네. 또 말을 만들어 봤는데 오늘 이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도 또 느낌이 어떨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은총 씨가 시연을 한 게 또 있어요. 아~ 지난 시간 거에도 저희가 말씀드린다는 걸 까먹었는데 카드는 달아놨거든요. 예. 그 시연을 선생님이 하신 이런 좀 빈티지한 느낌의 그런 시연과 또 은총 씨가 직접 연주한 되게 모던한 시연. 스타일의 네. 모던한 시연. 모던아. 네. 그런 스타일로 두 가지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사운드도 하이브리드, 장르도 하이브리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은 144만 9천 원. 스펙 살펴볼게요. 좋네요. 메이드 인 재팬. 전장 98cm, 무게는 3.33, 두께는 42+2mm, 12프레트 뒷둘레는 76mm, 엘더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메이플렉의 모던 C쉐입 사틴 우레탄 피니쉬고요. 빈티지 스타일의 락킹 헤드머신입니다. 어우 깔끔하네요. 네, 본넛에 42mm 너트 너비, 지판은 로즈우드 혹은 메이플. 네, 메이플 통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판 공률은 241mm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내로우 톨프렛에 픽업은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스트라토캐스터 픽업 3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2톤 5A 픽업 셀렉터고요.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빈티지 스타일 스탬프드 스틸 셋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어우 좋다 이거. 기반인데 일본식으로 정리된 느낌. 예. 뭐랄까 일본 가서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먹는 느낌이랄까.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예. 미국 가서 초밥 사 먹는 느낌. 그게 아니에요. 네, 일본에서 맥도날드 먹는 느낌이야.
이거 새로 만든 픽업을 장착하면 무조건 2단 4단이 좋군요. 그냥 깔끔하네요. 중한 맛이 하나도 없고 깔끔하네요 다. 전체적으로 듀얼리스트고요. 깔끔해서 이거 어떻게 레드락이고요. 좋습니다. 아 마지막에 딱 레일라 쳐보니까 네, 아주 딱, 그냥 나, 네, 딱 느낌이 오네요. 마샬 게인. 들어봤습니다. 자, 이거 이펙트 빨도 좋겠죠? 공간계. 네. 사운드가 깔끔하니까 네, 좋을 것 같아요. 잘 묻어날 것 같습니다. 오, 진짜 잘. 코러스가 오, 이렇게 선명하게 들려? 진짜 좋은데요? 네. 아우 인상 깊은 사운드였습니다. 네. 네 반주 들어보겠습니다. 아, 레드락 아저 듀얼리스트는 구출을.
빛나는 연주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스트라토캐스터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둔중한 맛, 이렇게 좀 무거운 맛 이런 거 다 뺐으니까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왠지 전기 요금이 적게 나올 것 같다. 이게 뭐야? 하이브리드잖아요. 기름값도 덜 나오고 전기요금도 덜 나오고 왠지 전기가 아플 것 같아요. 아, 이거 겁나 웃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극한의 효율이었어요. 네, 좋네요. 네, 저는 진짜로 그 깔끔한 느낌, 그러니까 일본 사운드에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느낌이 그래도 좀 미국의 냄새가 더 많이 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사운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일본풍으로 정리정돈된 네, 느낌이 좀 더 그래서 그 확실히 그 일본풍이 좀 더 많이 느껴지는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먹는 맥도날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쿼드 드릴게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은 사운드 27, 가성비 16, 네. 편의성 17, 네. 디자인 16 해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5 해서 총점 75점. 오. 평균 점수 75.5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텔레에다가 75점 주셨거든요. 네. 그거보다 지금 하나가 올라갔어요. 편의성에서 올라갔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는 77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75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운드 하나 디자인 하나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난 시간이 평균 76점이었고 이번 시간에 75.5 거의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약간 취향에서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은 하고 있으나 결국에는 75점 언저리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또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를 이번에 두 개를 뭐 스트랩과 텔레로 해봤는데요. 확실히 지금 보면은 빈티지 모디파이드나 클래식 5나 이런 이제 스콰이어의 대표 모델들이 70대 초중반 그리고 지금 이 하이브리드 2 모델들이 70대 중반에 딱 이렇게 포진해 있는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포가 고라지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착착착착 이렇게 아니요. 계단 쌓듯이 네, 이렇게 75점의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팬더 재팬 하이브리드 2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번에 더 재미있는 시리즈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